여전히 요거 제대로 안 주는구나. 큰 문제는 아니지만 산책할 때 보호자의 부름이나 이리 오라는 말에 반응이 별로 없었고요. 그리고 기본적으로 산책할 때 흥분도가 높아서 보호자를 좀 줄을 끌면서 가는 스타일이었습니다. 쿠키? 줄을 그냥 천천히 가셔야죠. 쿠키? 땡길 때는 한 번씩 잡아줄 거고요. 쿠키 있는데 일단 공포로 가면 조금 들고 있으면 해보죠. 쿠키야? 아, 저 아시는 분이라고. 쿠키? 냄새 맡으면서 조금 파악하게 좀 해줄게요. 냄새 맡는 것도 보상으로 쓰실 수 있어요? 처음에는 한 발자국 갔다가 옳지 칭찬할 거고 엄마를 쳐다보면서 잘 걸어오면 걸음수를 점점 늘려볼 거예요. 한 번 같이 불러볼까요? 오케이. 옳지. 옳지. 나 말고. 자, 다시 쿠키 들고. 쿠키. 좋아. 보호자님 기다려라고 한 다음 다섯 발자국 뒤로 가볼게요. 쿠키 기다려. 맞죠? 쿠키 이리 와. 아이씨, 이렇게. 길게 걸으면 그 다음엔 잘했다고 하면서 줄 살짝 길게 풀어줄 거예요. 잘해. 아유, 아우, 카메라 신나. 카메라 뭐야? 아이고 예뻐라. 중국 여기 이 동네일 때 공원도 진짜 많고 맞아요. 산책길이 많아가지고 엄마 아빠도 되게 운동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. 쿠키 걸음으로는 한 2만 보씩은 맨날 걷는 것 같아요. 너무 좋다. 얘는 또 실외 배변만 해가지고 맞아요. 비닐 없이는 살 수 없어. 쿠키의 변화보다도 저희 가족들이 쿠키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이해하게 됐다는 게 있어요. 저희가 다 초보 견주다 보니까 얘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전혀 없었는데 쿠키를 많이 이해하게 됐고요. 기존보다 산책이 훨씬 수월해진 것 같아요. 쿠키도 한 말씀. 어땠어요? 쿠키 멍멍해. 이럴 때 또 무거웠어. 쿠키도 인사하고 감사합니다. 그저 저거. 저거 먹겠다고 그냥 어?